오늘은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맑은 날이고요. 맑은 날입니다. 이런 날에 어떻게 찍히는지. 두 제품 모두 다 락스테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크 같습니다. 시끌시끌하죠. 수음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어떻게 찍히는지. 브이로그 카메라가 대부분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퓨어 비디오 모드라고 야간 모드를 특화된 옵션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야간 저조도 촬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둘 다 4K 24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라이즌 스테디 광각화각을 사용하고 있고, 인사 360 고3S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각화각 대화프의 24프레임 안정화는 표준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살짝 보이네요, 옆에가. 하늘은 구름이 많은 날이고요. 맑은 날입니다. 이런 날에 어떻게 찍히는지, 구름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찍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둘 다 4K 24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고, 액션2 같은 경우는 조금 밝게 찍히면서 하늘이 날아가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색 표현이 조금 진한 느낌이 나고 하늘 또한 표현이 제대로 됐어요. 두 개 모두 기본적인 세팅으로 촬영한 겁니다. 살짝 보이네요, 옆에가. 두 제품 모두 오토로 촬영했고요. 고3S 제품이 조금 더 나은 색감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2년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센서의 크기는 액션2가 1.7분의 1인치로 더 커요. 하지만 센서가 더 작은 인싸 360 고3S가 더 좋은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색감도 그렇고요. 나무의 표현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모든 면이 고3S가 더 좋습니다. 고3S 제품은 수평 잠금이 약합니다. 10도밖에 안 돼요. 휴대폰하고 연결하면은 켜져 있으면 최대 10도까지 수평 조절을 하여 고르지 않은 장치 또는 미세한 흔들림을 보정해 줍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도의 각도가 작기도 하지만 현재 펌웨어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고쳐지겠죠?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찍히는지도. 낮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 잘 잡아줍니다. EIS, 전자식 손떨방의 장점이죠. 위로 많이 솟아있어가지고 두 제품 모두 이렇게 자신이 찍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악세사리가 같이 있습니다. 인싸 360 고3S는 이 알맹이만 사용할 때 화면을 못 보고, DJI 액션2의 이 제품 위에 것만 사용한다면 이 아래에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두 제품 모두 다 어떻게 촬영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작게 사용할 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 시원해. 갑시다. 두 제품 모두 다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인싸 360 고3S 같은 경우 30프레임이 최고고, DJI 액션2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예전에 나온 제품인데 스펙이 훨씬 더 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온 만큼 화질에 대해서는 고3S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홍콩카스입니다. 좀 시끌시끌하죠? 수음이 어떻게 되는지, 음식이 어떻게 찍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브이로그 카메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대화프가 화각에 기울기 보정을 켰습니다. 4K 30프레임. 액션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에 호라이즌 밸런싱을 키면 호라이즌 스테디라고 해서 45도까지 수평을 맞춰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켰을 때 비교해 볼게요. 두 제품 모두 화각은 충분히 넓습니다. 고3S가 조금 더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해상도도 고3S가 더 좋습니다. 벽면을 봐도 그렇고 정수기에 물이라는 표시도 그렇고요. 저 뒤에 있는 물 표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3S가 더 선명히 잘 보입니다. 좋습니다. 화각은 음식도 이쁘게 찍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브이로그 카메라가 대부분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식 표현은 고3가 조금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색감이라는 거는 설정에서 바꿀 수 있지만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간 저조도 촬영할 거고요. 두 개 옵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을 사용했어요. 액션2 같은 경우는 4K 24프레임에 호라이즌 밸런싱을 사용했고요. 고3 S 같은 경우는 4K 24프레임 안정화 표준의 대화프 화각, 광각 화각을 사용했습니다. 기울기 보정을 했지만 뭔가 기울기 보정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울기 보정이라는 거는 쓸만한 옵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였을 때 보정을 못 해줍니다. 10도까지 해준다는데 10도라는 그 정도도 제대로 잡아주질 못해요. 한번 달려볼게요. 달려봐야지 알지. 그쵸? 지금 촬영하는 건 인싸 360 에이스 프로입니다.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띄워보면 이런 느낌으로 띄워줍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건 고3S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액션2는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대라 지금 야간 저조도의 지글지글한 모습이 보이는데 고3S는 프로그램으로 노이즈를 많이 억제하는 느낌이 듭니다. 꼭 휴대폰처럼요. 현재 시간은 7시 37분이거든요. 하늘은 매우 어두워가지고 야간이나 마찬가지지만 해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 8시가 지나서 다시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7분. 지금 시간은 8시 17분입니다. 바깥에 보면은 완전히 해는 떨어졌고요. 공원에 있는 불빛만으로 얼마만큼 안정화가 잘 되는지. 세팅은 아까랑 같습니다. 인사 360 고3S는 4K 24프레임에 대화프 화각, 그리고 기울기 보정을 했고요. 안정화는 표준이고 액션2는 4K 24프레임에 호라이즌 밸런싱 안정화를 켰고요. 기울어짐도 잡아줍니다. 두 개의 세팅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이 상태로 달려볼게요. 얼마나 잡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저조도의 EIS 손떨방은 확실하게 고3S가 더 좋습니다. 액션2에서 나오는 이런 손떨방은 사실상 영상으로 쓰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어두운 쪽으로 오니까 고3S의 작은 센서의 크기에 단점이 보입니다. 액션2는 환하게 찍히는 데에 반해서 고3S는 매우 어둡게 찍히고 있어요. 그래도 영상을 쓰라고 한다면 고3S의 영상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토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액션2의 옵션을 만져가지고 이런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실험을 하니까 뒤에 보시면 돼요. 센서의 크기가 노이즈 억제력, 자글자글한 게 잘 안 보이게 해주는 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3S의 하늘은 좀 컬러풀한 느낌이 나서 조금 이상해요. 전체 화면으로 두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해볼게요. 비교해 보시죠. 액션2는 수평을 잘 잡아주지만 고3S는 수평을 제대로 못 잡아주고 있어요. 색감은 고3S가 확실하게 더 진하고 좋아 보입니다. 흔들림은 고3S가 훨씬 더 적게 흔들리고요. 영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고3S가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비교해 봤으면은 이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조도 옵션을 켰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매뉴얼로 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내려야지 잔상이 적게 남아요. 잔상이 적게 남는 대신에 빛을 적게 받아야 되니까 ISO도 빛을 많이 받게 올려줘야 돼요. 근데 ISO를 많이 받게 해주면은 밝아지긴 하는데 해상력이 많이 떨어지고 노이즈라고 해서 자글자글한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영상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충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게 나오고 어느 정도 흔들림을 제어하고 그 정도의 수준을 절충해 놓은 게 저조도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하나하나 봐볼게요. 옆에서 메뉴를 끌어내고 노출을 매뉴얼로 바꿔서 셔터 스피드를 100까지 바꿀게요. 셔터 스피드를 100까지 바꿔놓으면 이제 모션 블러가 잘 안 생깁니다. 그만큼 흔들림에 대해서 잘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거 인사 360 같은 경우는 옆에서 꺼내보면 수동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얘도 셔터 스피드는 100으로 맞춰주고요. ISO는 자동으로 놓으면 자기가 적당한 수준의 빛까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만 두 제품 모두 셔터 스피드만 100으로 맞춰주고 나머지는 오토로 놔뒀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오토로 했을 때는 많이 흔들리는 화면으로 못 쓰던 액션2의 화면이 이제는 볼만합니다. 물론 노이즈의 자글자글 거림이 너무나 심하게 보여서 보기에는 안 좋긴 해요. 이제는 두 제품 모두 쓸만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색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고3S가 조금 더 진하고 후보정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휴대폰처럼요. 하지만 전자식 보정장치 EIS는 액션2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흔들림이 훨씬 적죠. 인싸360의 안정화는 표준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안정화 시스템도 있어요. 안정화 시스템은 무조건 적게 흔들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흔들린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많이 흔들리는 건 현장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었고 좋고요. 적게 흔들리는 거는 안정적인 영상을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저는 액션캠은 오토로 놓고 촬영했을 때 결과물이 좋아야지 좋은 액션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옵션을 만져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간편하게 쓰는 게 액션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토로 해놨던 액션2의 영상은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흔들리죠. 하지만 매뉴얼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고 ISO를 맞춰가지고 적당한 밝기로 만든 다음에 촬영하면은 이런 결과물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하다고요. 야간 저조도 촬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액션캠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건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작은 카메라로 나온 액션캠이지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을 좀 하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액션캠에 관심이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끝! I'll be gone through the night. I'm gonna make it through the fire. Don't run, dog. I'm going to be channel. Nice and necessary.
딱딱한 말에 보금자리 박히수 두방지 부부 백종현 에스카 20% 점 주는 셔틀 코코나를 또 인조이 킹윤일 공의 아파트로 몽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찬준 할빛 지지직하에게 브라보 오빨 따윤윤 양정곤 어진우 꿈을 한 개구리 최고 슈퍼 JSK 꿈지기 피로의 막걸리 후면 바이유 김윤종 신선 묵진하러 그 디날록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단 한 양주 TV 전선사 이상 뽐무기 민트민 패션 더저원의 도시 트렌드 생활 경화 미워클 액세스 바바이 김동구 윤승호 그대는 난 남문 호이태형 브이독들 사자 TVFA 운소 바이바과 콩콕거 조원식이 기님 세승 보험 겨우 김옥겸 러버 헤어 더욱 강가진 홍인표 박주봉 날씨 스포츠 아트 TV 한참 현대 문화 김바구 수현씨 인생 다시 시작 자두 넘겨 TV 던 택시 건조한 겨울 같이 애슬 반치 주워서 콩나물 만큼 하는 아수아 시간 없어 조이 이어 전정 이정용 신원 시리에선 빅스타 바라바라 산티아고 삼스탐 9990 경영 컨설턴트 박종훈 동그라미 꿈을 담는 카메라 소감독 스케사라 TV 저 푸른 조원이의 에라차차 나시바부 TV 주식회사 공안장호 이루미 뷰러거 미스터 추 PSI 양파 체인 박연호 DJ 강이 남별나라 공주 왕자 MSK 슈얼 박종엽 어성 스튜디오 신발연 정성 3 코스모스 청라이 고수 카메라 들면 깡패 괜찮이 못생긴 걸 유지마도록 지금은 오야 만남 내가 조리야 SYS 윙바디 튜버 킹투구 어용택 리건 캠핑 주요 미용 일정서 오피셜 남김 지저 청주 예일 맵이 삼아봤다 엣지 스토리 재시켜 해봐 아직 틀티는 꼬레스너 4 이거 홈에 씨호 이거 호하이엔